편안하게? 네, 오늘 아침에도 일동. 대구에, 대구에서 일을 보셨으니까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셨어요? 서울에 와서 봤습니다. 네. 지역을 옮겨도 이제 잘... 네,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몸이 가벼운 상태예요? 네, 엄청 가벼워요. 예, 예. 대박이지. 선생님, 뿌듯하시죠? 이런 정도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아, 저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병원에서 치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고. 와. 앞으로 이제 이런 당뇨나 대사성 질환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기간을 노력을 해주시면은 그 지표들도 그 미생물 분포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들 말이 아니라 정말 꼭 따라해야겠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또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이동호 교수님께 저희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시크릿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솔루션 갑니다. 자, 이제 슈퍼 도너, 뭐 완벽한 기증자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셨는데요. 이미에드 전자,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한 발짝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저는 주로 아침에 먹었고 저녁에 이제 야식이 땡기거나 입이 심심할 때 이것을 식사 대용으로 먹고. 예. 뽀가 든든한 거 같아. 정말 속이 든든했어요. 네. 먹어도 되나 보네 오늘 거는. 제가 채소량이 평소에 적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도와줬다. 네. 네. 그 정체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 3%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두구두구두. 바로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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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이것도 무슨 이거 가루인데? 이런 거. 아, 생식. 아, 생식이라 하면은 채소나 과일들, 곡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우리 그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진짜 그 이게 황금똥을 싸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라서 도전자가 그럼 생식을 많이 드신 거예요? 네.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그 생식 좋잖아요. 생식이 이번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네, 생식이 우리 이미애님에게 부족했던 채소 영양소를 채워주고요. 또 황금똥과 건강한 장을 만들어 준 데 도움을 준 건데요. 이 생식은 열을 가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영양소를 간직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살아있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과 염록소 또 섬유질 등이 살아있어서 식물 영양소를 한꺼번에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생식에는 무려 74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채소, 뿌리식물, 과일, 곡류, 버섯, 해조류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또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 블루베리, 딸기, 다시마, 미역, 김은 물론이고요.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검정콩, 보리, 현미, 콩, 팥 등이 들어있고요. 또 이 외에도 베타인이 풍부한 콩류와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고구마, 당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체내에서 소화나 흡수가 안 돼서 장까지 넘어가면서요.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포도당 흡수도 지연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또한 체내에서 배출되는 독소를 흡착을 잘해서 이동하는 동시에 대변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에서도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다 좋은데요. 이게 근데 그 삶은 달걀 두 개만 먹어도 100칼로리가 100kcal죠? 이거 바로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이거 포만감 없어서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배부르진 않았죠, 이거 먹고? 괜찮아. 허전했죠? 이건하지.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가루라서 그러니까. 반신반의 했는데 제가 막상 먹어보니까 포만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매일 마시던 그 달달구리 바닐라 라떼를 일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는 이 생식 덕에 그 어렵던 과자도 끊고 체중 감량도 매우 수월하게 했습니다.